네, 프레트의 새 모델, 새 버전. 엘리트 FGT죠 모델입니다. 새 프레트.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빨간색인데 저는 이제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고 저 좋아하는 색깔도 아니어서 되게 낯설어요. 낯설고 이 색깔은 어프 자체는 뭐 비교적 편한 편이에요. 편하고 발볼도 좀 여유가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프레트 모델들이 쭉 나왔지만 되게 이제 텅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텅 물리형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좋고 근데 지금 이제 그 혹시 화면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제품이 지금 신으면 인사이드 쪽이 좀 뜨는 느낌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떠서 신발 꽉 묶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발가락이 쑥 들어갈 정도 손가락 쑥 들어갈 정도로 좀 뜨는 편인데 위에서 내려다봐도 지금 여기가 이렇게 떠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경기에 뭐 크게 지장을 주거나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발끈을 타이트하게 묶었을 때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뜨니까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발이 움직이니까 다 좀 뜨죠. 이렇게 떠서 요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뜨는 부분이 여기 상당히 뜨는 거는 사실이에요. 뜨는 거는 사실이고 요 부분이 나중에 실착에 들어갔을 때 물론 벗겨지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조금 이제 이 왜 이렇게 여기가 밀착이 안 되고 뜨느냐 하는 건데 지금 요 밀착이 안 되고 뜨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요 상태에서 신발이 인사이드 쪽이 지금 여기가 떠 있기 때문에 여기 걸려 있는 느낌이에요. 밑으로 물론 이제 벗겨지고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거는 아닌데 느낌이 좀 그렇다 하는 거. 근데 어퍼는 뭐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어프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부드러운데 고무 같은 느낌이에요. 고무 같은 느낌이고 여기도 지금 그런 고무 소재가 짧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 자체는 크게 그거 이질감이 없어서 신발이 지금 어퍼만 본다 그러면 TM4 이런 제품들이 사용된 인조가죽 느낌이랑 큰 차이가 없지 않나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프 텐션들도 좀 그렇고 고무동이라는 거는 뭐 크게 그게 없으니까 그게 뭐 이렇게 다만 신었을 때 지금 이렇게 인사이드 쪽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약간 처음에 취했을 때 약간 뜨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신고 있으면서 그 부분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발등을 이렇게 덮으면서 여기가 딱 밀착된 느낌은 좀 없어서 그거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신고 있어도 제가 보기에 뭐 발이 저릴 정도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새 제품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신고 있으면 당연히 뭐 발볼이 딱 타이트한 제품이다 이러면 그런 약간의 이제 타이트함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좀 신으면서 누그러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긴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라스트도 사실은 뭐 크게 발에 무리가 없이 잘 맞아 떨어지는 편이어서 사용하기 좀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스터드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길어요. 길어서 이게 뭐 거의 한 12mm 앞쪽을 재보면 그 정도 스터드 길이가 나오는데 이 스터드 길이에서는 좀 그 FG 천연구장에서 천연한 데서 뛰시는 분한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인조에서 이걸로 뛰는 경우는 좀 스터드 부러짐 뭐 다른 부상에 1차적으로 앞서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하면서 좀 부상이 있거나 아니면
인조잔디 상태가 좋을수록 오히려 이 스터드를 이용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면 무리가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이건 AG가 좀 낮게 나와주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고 TF가 나와줄 때 요 똑같은 이 엘리트에 해당되는 어프로 만약 TF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디다스 항상 이 그 미드솔 엣지 부분들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좀 문제인데 그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나름 뭐 TF와도 좀 편하게 신지 않을까. 그런 부분만 잘 정제가 된 형태로 나오게 되면 최근에 국내에서 나이키의 뭐 TM4나 그 다음에 베이퍼 그 다음에 GX 이런 TF의 인기를 조금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선 여기가 훨씬 이제 라스트가 편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 이전에 뭐 아디다스 제품들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여기가 통이 개방되면서 얻는 이점들을 그대로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은 그런 점 괜찮지 않을까. 물론 또 이게 이제 통 입체형은 또 다르겠죠.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통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점이 있는 신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착용해서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터드는 어쨌든 국내 인조잔디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은 제품이고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고 천원 잔디에서 이제 선수를 하는 분들은 뭐 이 스터드 높이가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잔디 상태로 비춰보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었을 때 어쨌든 이런 슈즈에 이 라스트 굴곡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이전 뭐 X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비하면 훨씬 잘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이쪽이 약간 지금 떠서 벌어지는 요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소 좀 불만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성능을 좌우할 정도로 아니면 경기를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또 차봐야지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실착을 해봐야지. 예. 그런 느낌입니다. 대체적인 느낌이.